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원 급제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.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봅시다. 제목: 5급 공무원인 우리 남편 행시 합격자고 나발이고 월급이 진짜 너무 쥐꼬리라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일 그만두면 좋겠어요. 원지, 저희 남편 공무원 하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 남편은 세종시 사무관입니다. 근데 저 너무 싫어요. 물론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욕할 거 아는데요. 그래도 너무 싫고, 이 문제 때문에 요즘 저희들 정말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싫은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아요. 싫어하는 순서대로 써볼게요. 첫 번째, 최근 저희 남편 동료와 같은 팀 사람들 중에 무려 3명씩이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업무가 엄청 늘었고,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리 빨라도 10시가 넘어야 퇴근을 해요. 이것도 빠른 거죠. 또 주말 출근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렸습니다. 근데 저희 부부는 딩크거든요. 이거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. 두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은 쥐꼬리 같은 급여. 세 번째, 매일매일 계속 야근이라 저희 남편 건강도 너무 걱정되고, 진짜 바쁜 날에는 막 새벽 출근도 하고 그래요.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끽해봐야 4시간 자는 게 고작이죠. 네 번째, 이제 곧 서기관이 될 사람이지만 4급 공무원입니다. 그래봤자 뭐 결국 일과 책임만 늘어나는 게 고작이고, 1호봉 감면되기 때문에 급여야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. 다섯 번째, 누구보다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라서 굳이 이게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좋은 직장 구하기가 가능하거든요. 여섯 번째, 연금이 개편되면서 받을 돈도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적어졌어요. 일곱 번째, 저는요, 저희 남편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. 참고로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 남편은 무조건 공무원으로서의 성공, 진급, 이런 것만 바라고 있고, 몸은 힘들어도 된다며 자기는 이 일이 너무 좋대요.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차라리 급여가 비슷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여기보다 복지가 훨씬 더 좋은 사기업을 갔으면 하는 거거든요. 이건 뭐 급여에 비해서 아니지,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그래도 공무원이 좋다라는 이 말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.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? 그만두면 좋겠는데. 아니면 제가 포기를 해야 되나요?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협박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?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. 당장 협박해라. 협박하고 얼른 이혼이나 당해, 이 그지 같은. 2번. 그래서요, 네가 말하는 그 복지가 엄청나게 좋은 그 사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대요? 3번. 님 혹시 전업이세요? 이건 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. 도대체 뭘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감도 안 와요. 아니요, 저 일합니다. 저는 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. 2번, 복지 좋은 사기업 이지랄. 끌끌끌. 아니 뭐 사기업에 부심이라도 있는 건가? 딱 봐도 뭐일한번안 해본 거티탁 나는구만.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회사도 안 다녀보고 취직한 것 같아. 행시 합격자한테 깔깔깔깔. 4번. 중앙부처 서기관을 조만간 다할 거라면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 같진 않은데, 또 서기관 자체를 아무나 막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. 물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어. 공부 엄청 잘했겠지.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회사, 새로운 조직에 가가지고 적응을 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무엇보다 당사자인 남편이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되겠으니? 아직 30대 중후반밖에 안 됐어요. 또 저희는 딩크라 아이도 없습니다. 게다가 이직을 한다면 저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. 5번. 아니 도대체 복지 좋은 사기업을 그 나이에 어찌 들어간답니까? 특히 공무원 출신 사람들 사기업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.
나는 사기업이라 그런지 오히려 공무원 만나는 게더 좋던데, 있으니 특이하다. 대대쓰니, 저도 사기업 다니는데, 그래요.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워라밸이라도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건 뭐 워라밸이고 나발이고 이미 다 박살났고 버려진 지 오래예요. 또 그거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고 찌꺼리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6번. 아니 잠깐만. 사무관이라면 5급 행시 합격자 아닌가? 어? 야, 대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구만. 이 아줌마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난리요? 완전 차 돌았구만. 야. 7번. 드리는 시간 대비 받아오는 돈이 적으니까 이러는 거죠. 아니, 남편 본인이 자기 일에 만족을 한다는데 네가 왜 이렇게 설쳐요? 뭔데 반대를 해?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 아니야. 깝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쳐 계세요. 대대쓰니, 제가 말하는 거돈 아니에요. 더 적게 벌어도 상관없어요. 그저 내 남편 삶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 이러는 거죠. 가뜩이나 일도 오지게 힘든데 벌이까지 적은 걸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8번. 깔깔깔깔. 공무원은 야근 수당이라도 받지. 공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, 선생님. 너도 알거 아니에요. 추가. 지금 댓글에 돈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, 저는 지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. 돈, 정말 상관없어요. 아니,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.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예요.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는 거요. 그게 정안 된다면 적어도 8시 안에는 퇴근하는 걸 원하죠. 또 주말에는 일안 나가고 휴식, 저와의 시간을 보내는 거, 이 정도를 바라는 겁니다. 뭐 추구하는 게 다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노예 수준으로 일만 하고 또 노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남편이 이상한 건가요? 둘 중에 누가 이상하냐고. 아니 여러분들 그 공무원 야근하면 돈 얼마나 받는지 알고 이러세요? 시간당 만 얼마밖에 못 벌어요. 또 이마저도 거기 밥 시간이라고 한 시간 빼고 줍니다. 거기다 밤 10시 넘어가면 야근 수당도 없어요. 이건 그냥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거죠, 공짜로. 아니, 여러분들 이거 정말 바보처럼 보이지 않나요? 네, 그래요. 나라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 너무 좋죠, 보람되고. 근데 그게 꼭내 남편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. 만약 여러분 남편이 이래도 진짜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? 아니, 정말 제가, 아니지. 저 혼자만 이상한 거냐고요. 더 있어요? 예, 너만 이상한 겁니다. 진짜 이걸 몰라서 묻고 앉았어요? 이거, 2번, 2번. 이야, 5급 행시 출신이 이런 무식한 아줌마랑 산다는 게 너무 놀랍네. 글쓴거 보니까 이건 사모님이 아니라 아줌마인데? 3번. 행시 출신 남편을 둔 사모님이 이딴 거지 같은 글을 쓴다고? 이 주작 아니야? 아니, 이게 정말 고민이라고. 만약 진짜라면 남편은 한평생 공부만 했을 텐데, 어우, 이런 걸 만나다니. 개 불쌍해. 진심으로 불쌍하다. 5번. 야, 이거 조선시대 같으면 자원급제한 사람 아닌가? 5급 행시를 일반 대기업에 비교를 하고 자빠졌네. 돌았나, 진짜, 이씨. 5번. 저기요, 미친 아줌마. 아직도 욕을 덜 처먹었어요? 나 같으면 이거 쪽팔려서 벌써 글 지웠어! 왜 이래, 이거? 6번. 아니, 뭐, 사기업, 대기업은 맨날 칼퇴하는 줄 아는 건가? 이 아줌마 진짜 사기업에서 일하는 거 맞아요? 그리고 뭐,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연병하네. 7번. 혹시 남편이 중고딩이고, 너는 어머니 아니세요? 아니, 다큰 성인이 자기 일 아무리 빡세도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해보겠다는데, 옆에서 격려는 못해줄 망정, 이게 무슨 추태예요, 도대체? 8번. 이 아줌마, 나이만 처먹고 공주병 단단히 걸렸네. 고작 지랑 시간 보내자고 직업을 그만두라고? 그것도 5급을? 아줌마,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. 얼마나 더 추해지려고 일어나요? 9번. 그래 뭐 네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사기업이라고 뭐 편한 줄 아냐?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고.
뭐 돈이라도 많이 준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것도 나이가 어릴 때 바짝 버는 거지. 나이 40만 돼도 나가라고 눈치 주고 하는 게 바로 네가 말하는 그 사기업이요. 지금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안정적인 공기업에서 버텨야지. 오금이라며. 무엇보다 나이 마흔 넘어가면 어디 가려고 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. 추가 2. 달아주신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. 남편이랑 이야기 잘했고요. 그래요. 앞으로 다시는 이 주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. 그리고 저한테 공주병이라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정말 아니고요. 사실 그렇잖아요. 업무 강도만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걱정할 만한 거 아니냐고. 거기다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해봤자 뭐 국장이 되거나 실장이 되거나 그렇게 진급히 올라가는 건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.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불안했나 봅니다.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. 그리고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죽어라 일만 하는 남편을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요. 알겠어요. 저라도 옆에서 힘나게 해줄게요. 전부 다 감사합니다. 댓글 1번. 아니야, 나는 반대야. 쓰리 남편이 그만뒀으면 좋겠다. 2번. 솔직히 행시 5급 합격자. 그래, 그 엄청난 지능에 대비해가지고 임금 최악이죠. 뭐, 그건 맞아요. 3번. 그래, 뭐, 잘 풀렸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, 그걸 떠나서 나한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. 아줌마 남편은 왜 아줌마 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?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, 그것도 5급이면 미친 거 아니냐고. 겨우, 어? 본인 여가 시간 안 맞는다고 그걸로 시비 걸고 싸우고. 야, 그동안 네 남편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도 안 온다. 그리고 아줌마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내가 봤을 때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뭐든지 간에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거지 같은 부류들. 사랑병에 걸린 그런 신데렐라 같은 거 말이에요. 아니라고 하지 마요. 너 걸렸어요. 뭐, 이 쓴이는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죠. 아니, 그리고. 야, 아니, 5급 합격자, 행시.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야, 내 살다 살다 행시를 이런 식으로 천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, 무시하는 그런 것도 처음 보네. 주작인가? 아무튼, 뭐잘 풀렸다니까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